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꾸만 미국 증시는 올라갔는데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간다. 미국 떨어질 때 한국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국내 요인에서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월가워즈 빅터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연준의 빅컷 단행 결정을 받아들이고 좀 더 뚜렷한 해석이 이제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사실 미국이 이제 고금리 장기화 마무리하고 인하에 나섰는데 이 피봇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고 사실 25BP냐 50BP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50BP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게 맞았는지 좀 헷갈림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로 보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됐죠. CME 패드워치 툴은 63% 확률로 50BP 인하를 점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과감하게 50BP 인하를 내린 상황이라서 우선적으로는 또 50BP라는 금리 인하가 가지는 내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앞으로 경기 둔화, 이를 넘어서는 경기 침체를 앞서서 이제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물가 이런 고용지표 미국의 경제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통화정책에 대한 정상화를 밟아나가는 형태의 금리 인하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는데 전자는 증시가 하락하는 것, 후자는 증시가 오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자 쪽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26일 그때 미국의 2분기 GDP의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사실 확정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27일 날은 미국의 8월 PC 물가 발표되는데 CPI 전철처럼 헤드라인은 전월보다 내리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가는 형태로 추정은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을 재확인시켜주는 결과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 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는 아직 아니다라는 걸 좀 실화해주는 거고 같은 날 발표되는 게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발표되는데 보통 경제의 어떤 향후 경로를 전망을 할 때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반영되다 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연착륙 확률을 높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세 가지 지표가 결국 미국의 경기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해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미국 증시는 한 차례 더 올라갈 여지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준은 6월 아니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게 맞았어요. 사실 그때도 늦었거든요. 근데 7월 FOMC 끝나자마자 8월 초부터 갑자기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네. 미국의 경기 침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 시작점의 지표 자체가 아이러니했고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음에 대한 후폭풍들이 8월 초, 9월 초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6월 빠르면 늦어져도 7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하는 시그널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실제 정책금리가 실제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게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네. 여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까지 그 개월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5차례 정도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11개월 정도 후부터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거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네. 올해 6월 달 정도가 사실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올해도 50BP 정도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JP모건에서도 이번에 50BP를 맞췄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단서를 또 달았냐면 고용이 악화되면 추가적으로 11월에 50BP를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고용 악화 쪽으로 좀 시나리오가 또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 또 되게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번에 기자회견 때서도 고용 질문이 진짜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업률 전망치가 높아진 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걸까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지금 연준은 물가 안정, 최대 고용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물가는 이미 디지털 인플레이션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목표에 거의 부합했다라고 봐요. 결국 남아있는 거는 이제 고용시장인데 사실 미국의 고용시장은 냉각되고 있진 않아요.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하면 17만 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비농업 부분의 장기 추세 15만 명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둔화됐던 지표들이 일정 시점에는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엇갈림 모드로 갈려지는 있는데 실업률 아마 실업률이 7월 실업률이 아마 쌈의 법칙 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기도 했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를 이제 고용시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노동시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민자가 급증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실업률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JP모건이 50BP 네.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7월 달에 만약에 25BP를 했었으면 9월 달에 25BP 했을 그렇겠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22랑 동일해요. 22가 올해 사실 4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6월 달로 미뤄지고 했던 이유들도 동일하거든요. 4월 달에 22가 금리 인하 못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게 만연해지다 보니까 눈치 보다가 못하고 4월 22 통화정책 회의 끝나고 바로 네. 다음에는 금리 인하 하겠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사실은 7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50BP 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네. 금리 인상 시점도 놓쳤고 금리 인하 시점도 놓쳤던 의장으로 좀 평가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열심히 하세요, 파월 의장님. 사실 저희 오늘 녹화한 날이 9월 20일인데 BOJ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냐, 뭐 컨센은 동결이었습니다. 근데 컨센대로 잘 나왔다. 근데 이제 매파적인 해석이 여기에 또 붙여지냐가 문제였는데 이게 저희가 주시하는 이유는 한번 과거에 호되게 당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BOJ 이번에 금리 동결은 원래 예상됐던 그쵸? 거고요. 이번 채권시장 내에서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현재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구분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의 원인은 미국의 경기 침체 고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상대 통화인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거고 또 앞으로 엔화가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엔화 비상업적 투기 포지션들이 엔화 네. 강세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거예요.
딱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자꾸만 NK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뭐 청산됐다, 얘기 많이 청산될 많아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NK리 트레이드 자금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산이 됐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논리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대예요, 기대.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니까 엔화는 강세, 증시는 하락할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엔화 비상업적 투기적 포지션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정도. 실제로 시장이 우려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실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었고 네. BOJ가 금리를 올렸지만 0.25% 소폭이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투자자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3% 그때 당시에는 3% 정도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면 3% 정도 수익이 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봤자 거의 소폭 네. 0.25 정도 되는데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내로 가야죠. 당연히 미국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고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제서는 좀 우려가 커질 여지는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연준이 내릴 때 BOJ가 같이 올려주면 당연히 그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연준만 내렸잖아요. 네. BOJ는 동결하고. 올해 남아있는 연준의 일정 11월, 12월 남아있고 BOJ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에 네. 금리 인상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12월 정도 되면 연준도 금리를 내리고 BOJ도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이제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 축소가 가시화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본의 엔화는 강세, 증시 하락이란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는데 그 원인을 놓고 온다고 하면 우려예요, 우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자금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그래서 저는 좀 구분해서 좀 봤으면 하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그리고 7월, 8월 초처럼 뭐 엔화가 다이내믹하게 뭐 강세로 가고 증시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내 이전까지는 이제는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런 사소한 부분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전에 이제 50BP 비컵 나오고 나서 우리 문남중 연구원님께서 미국 증시 향방을 두고 이전 과거에 1995년, 1998년에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인하 후 잘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과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 체력이 견고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경제 체력이에요, 미국의. 체력. 예. 근데 미국의 2020년 1분기, 2분기 때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 나타났었고 2020년 3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분기 때까지는 견조한 성장을 계속 이뤄가고 있어요. 분기별 GDP를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평균 GDP가 2.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약간 오차는 있는데 1.8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포인트 정도 높잖아요. 잠재 성장률보다는 실질 성장률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때도 놓고 온다고 하면 특히 2분기 때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2.8에서 3.0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네.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때 성장률 역시 1.5%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체력이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나 하더라도 증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 대선 네. 이전까지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10월 말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증시가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얕은 조정이 찾아온다고 하면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좀 늦은 감은 있죠.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얕은 조정이 나타난다고 네. 하면 좀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전술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증시가 올라갔다가 올해 4분기 때는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겁니다. 미국 대선 결과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좀 분석하는 기간을 좀 가져야 되고 또 내년도 분명히 증시가 좋을 건데 증시 도약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응집을 해야 되는 네.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4분기 때는 증시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5년이 되겠죠. 내년. 네. 그때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네. 근데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S&P 500 지수를 포함한 미국 증시가 좋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13% 가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사실 주식보다는 안전자산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집권 3년차에 해당되는 2027년도 7년? 그때 다시금 주식시장은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사실 2027년이 미국 경기확장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올해 3분기 때까지는 오르고 올해 4분기 때는 조정 내년에는 계속 오르고 내후년 2026년에는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증시가 하락을 했다가 예. 2027년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는 그 시점과 맞물려 있는 해에는 다시금 미국이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긴 시기열을 넣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투자를 계속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적립식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선 11월 5일에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중순부터는 좀 미국 자산들 특히 주식 자산을 좀 가진 거 있는 것들을 좀 비중을 줄여 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적립식 투자라고 한다면 미국 지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 추정하는 것도 좋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추종하는 ETF 같은 것들도 좋고 아니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매달 사모아 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한미 금리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은행은 10월 아니면 11월에 그죠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한미 금리차가 1.5%포인트 정도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그리고 외환시장에 있어서 글쎄요. 이 달러 약세 기조의 포지션으로 쭉 지켜봐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언제 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 금리나? 10월? 10월. 맞아요. 맞아요? 예, 10월에 할 거예요. 지금도 한국은행은 금리나 시점이 늦었죠. 물가 안정을 이미 달성을 했잖아요. 네. 한국은 가계 자산 특히 부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금리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집값 상승 이에 따른 또 대출 수요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네. 가계 부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금리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 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죠.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 저는 금리나를 10월 달에 단행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원하는 강세 기조로 간다 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한국 얘기가 나와서 좀 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꾸만 미국 증시는 올라갔는데 한국 증시는 못 올라간다 미국 떨어질 때 한국은 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국내 요인에서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요인. 네, 대내 요인이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 성장률 안 좋아요. 올해 2분기 때 역성장했거든요. 전기 대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네. 특히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가율.
품목은 반도체가 될 거고 지역은 중국이 되겠죠. 네. 수출 금액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관련된 논란들,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 올라갈 때 동행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8월 초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혼란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US와 non-US, 미국과 미국이 아닌 국가의 어떤 경제나 증시 흐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차별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국내 자산 비중을 좀 줄이시고 미국 자산 비중을 좀 늘리는 형태로 가긴 가야 돼요. 아마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서로의 어떤 한 국가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서 좀 차별화되는 행보로 갈 여지가 커졌어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투자 대상은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유럽, 일본 순이에요. 20위는 독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올해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이고요. 어차피 일본은 BOJ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 이 네. 부분이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발목을 잡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선호도 선진국을 그렇게 보고 있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보다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대상들을 차이나 엑시트 관련해서는 인도, 베트남 보고 있고 멕시코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과 대만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들어갔고 과거 평균적으로 8개분기 정도 연속됐기 때문에 이를 적용을 해보면 내년 3분기 그리고 내년 4분기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아직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국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얘기해드리고 있고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금리 인하 행보에 동참할 국가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연준보다 앞서서 LPR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었지만 연속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는데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빠르면 9월 아니면 늦어져도 다음 달부터는 인민은행이 LPR 기준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이런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가장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중국 증시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기 시작을 해서 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좀 중국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때 올라오는 구간을 통해서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죠. 오늘 정말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